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 제 거 페이지 보시고 오신 분들은 잠깐 손 한 번만 들어보실 수 있나요? 아, 몇 분, 아, 몇분안 계시네요. 네.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앞에서 저는 조금 늦게 왔는데요. 그 윤종수 판사님께서 윤종수 판사님께서 그 사용하셨던 툴이 프레지라는 툴이에요. 혹시 그때 처음 프레지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프레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아까 앞에서 계속 해주셨던 내용 중에서 이제 협업을 하고 테드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같이 만들어가는 필통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잘 녹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맨 마지막 자리를 주신 게 되게 감사하고요. 그 프레지라는 툴은 아마 이미 제가 띄워놨죠. 부다페스트라고. 처음 보신 분들은 막연히 당연히 그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어떤 또 다른 닷컴 회사 중에 하나겠군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거 프레지라는 툴은 헝가리에 있는 부다페스트에서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부다페스트에 이 피터 알바라는 사람이 이 회사의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이 둘이 창업자예요. 한 분은 아담 소믈리 피셔는 그 건축학도고요. 그리고 피터 할라시라는 분은 컴퓨터공학과예요. 두 분이 이제 2007년도에 만나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만들게 되면서 피터 알바이라는 분을 자기네 회사에 모셔오게 됐어요. 피터 알바이라는 분은 원래는 모바일 인터넷 관련된 회사에서 부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을 이제 꼬셔왔고 꼬실 때 했던 말이 아 우리 셋 다 헝가리안이니까 헝가리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가서 I'm come from Korea 하면은 다들 코리아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헝가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래서 피터 알바이라는 그 CEO는 스웨덴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친구도 항상 스웨덴에서 일하면서 나는 헝가리 출신인데 나는 컴프롬 헝가리 하면 다들 잘 모르고 동유럽의 가난한 나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멋진 청년 둘이 이제 좋은 아이템으로 시작을 해서 자기를 초빙한다고 하니까 회장으로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헝가리안들이 똘똘 뭉쳐서 만든 프로젝트고요. 그 아이디어의 시초는 아담 소믈리 피셔가 건축학도로서 이제 발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 아마 PDF로 발표를 할 때 느꼈던 그런 답답함이랑 같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이 안에 세부적인 이 도안들의 이런 세세한 면들을 설명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파워포인트나 키노트를 설명하다 보면 다른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답답함을 깨기 위해서 아담 소믈리 피셔가 생각해놨던 게 아, 주민을 해도 이미지 파일이 깨지지 않고 확대가 돼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이게 지금 고화질이 아니라서 이게 확대가 돼도 뚜렷하게 안 보이죠. 고화질의 사진을 넣어도 주민을 해서 이 부분은 몰딩으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냈던 게 프레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2009년도 4월 달에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테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테드 컨퍼런스도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좋아하면서 보다 보면 테드 컨퍼런스에서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 막 발표를 하는데 뒤에다 이렇게 띄워놓으신 멋진 슬라이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훅 지나가는 저건 뭐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테드 컨퍼런스에서 프레지가 출시가 됐을 때 관심을 갖고 이제 부다페스트까지 날아가서 너네 이거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한테 한번 보여줘 했을 때 이제 피터 알바이가 간단하게 한 10분 내지로 이제 프레지로 뭔가를 작업을 해서 딱 보여줬어요. 바로 그 순간 이제 테드 컨퍼런스 아 이거다 이거를 우리 그 컨퍼런스의 공식적인 발표 툴로 사용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서 그때 바로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 회사는 옳다구나 프레지라는 브랜드 네임이 되게 없을 당시에 테드 컨퍼런스에서 거의 뭐 전 세계가 알아준 스토리텔러들이 사용하는 발표 두고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면서 세계에 많이 알려지는 기회가 됐고요. 현재는 2009년도 11월 달을 기점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마케팅 법인을 차리게 됐어요. 꾸준히 지금 발전하고 있고 저도 지금 벤처를 하면서 되게 프레지라는 회사가 되게 저한테 많은 기감을 주는 회사예요. 오늘 했던 모바일 협업과 그 창조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을 때 아 이런 프레지라는 회사가 진짜 그런 철학적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 그 회사가 했던 많은 열린 생각과 창조 나눔 그리고 함께 협업할 줄 아는 그런 테크놀로지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프레지는 어떤 작년이죠? 작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될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야죠.
작업이 어 예. 사진이 참 많이 있으면 가끔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5월 2일날 제가 2009년도 8월 4월달에 프레지가 나왔었고요. 그다음 2009년도 8월달에 저는 이 서비스를 처음 알게 됐었고, 그다음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버튼이 10개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놀다 보니까는 프레지 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었고, 그다음에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 나도 예술이라는 단어를 내 입에서 내뱉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줬던 도구예요. 왜냐면 저는 파워포인트나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를 못 써요. 못 쓰는 이유가 그 메뉴바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이게 다양하게 있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야 되는 정말 학문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그런 도구들인데, 프레젠은 저한테 그걸 이제 그 라인을 한 단계 넘어서는 걸 알려줬고,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때부터 열심히 쓰고 있었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야 프레젠이라는 거 한번 써봐 하는데 많이들 안 쓰셔서, 안 쓰시는 이유를 물어보면 이제 한글이 안 되니까 그때까지만 한글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학생이거든요. 노는 시간에 한글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혼자서 이제 꾸준히 그 회사에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소스코드를 알아요. 그래서 연락도 하고 하는데 답변이 안 왔어요. 그래서 답변이 당연히 안 오죠. 걔네도 굉장히 바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락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했던 게 이제 그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니까 나도 페이스북에서 사용하면서 이제 인터랙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페이스북 안에다가 프레지로 발표한 한국인의 모임 5월 2일 날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매뉴얼들을 그냥 혼자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번역하면서 팁을 알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7월 2일 날 현재 화면에 있는 이 친구, 여기 찾아보고 있는 이 친구가 있죠? 이 친구가 저한테 현재 이 자리를 만들어준 친구예요. 어떤 친구는 아 지훈아 나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발표 자료를 프레즈 가고 싶어. 근데 너한테 좀 배워볼게 해서 저한테 이제 가회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친구 앉혀놓고 2시간 가회할 거 뭐 토즈 빌려서 같이 한번 사람들 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공지를 올렸더니 안 모이면은 그냥 20인방 내 돈 18만 원 이제 받는 거고, 만약에 모이면은 이게 다들 이렇게 쉐어할 수 있을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꽉 찼고 거의 한정 인원보다 더 많이 오셔가지고 아 프레즈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돼서 그때부터 그냥 천천히 프레즈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혼자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회사에서 좀 알려주세요 해서 그때로 가서는 얼떨결에 회사에서도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용기를 얻고 한번 또 했는데 그 뒤로는 이렇게 다리가 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제 돈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스토리는 이제 이때까지 한 7월 23일까지 이렇게 하니까는 생각보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제 라이크 수가 한 300 정도가 찍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항상 그 친구들이 페이스북 들어가면서 프레즈를 칠 텐데 그럼 제 게이지 항상 눈에 거슬리게 뜨는 거죠. 뭐지 이건 처음 보는 언어인데 하면서 이제 클릭해 봤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고, 그걸 계기로 이제 한글 폰트를 이제 가볍게 만들어져 있는 거 하나 드렸다가 그게 이제 한글 폰트가 베타 버전으로 한번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아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8월 13일에는 굉장히 용기를 갖고 100명 규모로 환영대에서 한번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프레지 큰 오픈쌤이나 나름의 그 베타 버전이 된 걸 축하합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어봤었고요. 아, 사실 사진들을 많이 안 넣었는데 8월 13일날 이제 연결되면서 제가 그쪽에서 막 엄청난 빵을 쳤죠. 국내에서 최고의 그 프레지 강연회가 열렸다. 그래서 너네의 인사말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아담 소믈리 피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멘트를 담은 동영상 파일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받을 때 스토리도 그분 그 창업자들이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이 왔던 게 해줄게 안 해줄게가 아니고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한국어로 발음을 하겠니를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바로 이제 제 이름을 MP3로 녹음을 해서 알려줬더니 연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지훈이라고 또박또박 읽어주면서 저를 소개해주는 영상을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13일을 계기로 이제 8월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니까 8월 14일 날은 다른 곳에서 또 기업체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8월 27일부터는 이제 가끔 끊겨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시면 될 거. 8월 27일에는 또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토지를 벗어나 다른 공간에서도 또 이렇게 한 번씩 시범적으로 이제 강연을 열고 또 다른 데서 기업체 강연을 하고, 9월 13일도 강연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제 생각에는 그 아까 베타 버전을 했다라는 걸 그 8월 13일에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9월이면은 공식적인 출시를 할까 봤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하지 않겠다고. 뭔가 한글은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왜 물어보니까는 한글 파일이 너무 무겁대요. 한글에 한자에 영어에 그다음에 그 니음에 한자를 누르는 다양한 특수 기호들까지 있어서 자기네들이 이게
저는 이걸 지금 다운을 받은 거고, 웹으로는 원래 모든 게 진행되는 게 프레지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웹에서 글자를 타이핑을 치게 되면은 서버로부터 글자가 날라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한글 폰트는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원하기에 자기네들이 되게 안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아, 한글로 하면. 그래서 안 하기로 했다라는 연락이 왔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걸 이제 한 9월달쯤에 전달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아, 걔네들한테 맞는 테마, 맞는 한글을 만들어줘야 돼. 가벼운 한글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우리가 안 쓰는 한자 다 지우고, 안 쓰는 글씨들 있잖아요. 그 타이핑해도 의미 없는 글씨들은 다 지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폰트를 좀 리사이징해서 보내주는 작업이 필요했었는데요. 그 작업을 이제 찾다가 어느 분이, 저는 그런 걸 작업을 할 줄 몰랐는데, 삿돌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가 아, 저 이런 분을 찾아요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폰트 해주시는 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해주께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그분한테 폰트를 부탁해서 다시 제 의뢰를 했을 때, 그때가 아마 9월 한 말일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걔네를 막 독촉을 했죠. 아, 10월 9일이 한글날이기 때문에 10월 9일 전날 밤에 하면은 너네 굉장히 성공적인 이 한국에서의 런칭 회가 될 거다 했어요. 말을 하고, 내가 최대한 저 가진 게 없어요. 저 뭐 부모님이 뭐 그 기자도 아니고 뭐 기사를 하시는 분이 전혀 없으신데, 되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방송사에서 방송이 되게끔 해보겠다라고 해서 무작정 질렀고, 아 그럼 얘네도 해보겠다 해서 이제 10월 9일까지 폰트를 막 해서 이제 10월 8일날 저녁에 저한테 이제 왔어요. 10월 7일날 저녁에 이 정도면 돼. 제가 보니까는 되더라고. 그래서 현재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게 대한민국, 이게 이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을 써서 한글 폰트를 세 가지 색깔로 해서 태극기 색깔로 해서 우리 하자라고 이제 디자인을 넘겨줬고, 그래서 이게 이걸 이제 만들게 돼서 이거 가지고 제가 막 뭐 신문사, 방송사, 막 비디오테스트 막 다 전화를 하고 폰트 보내주고, 그분들은 프레즈를 전혀 떠보지도 못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모르죠 이게 웬 거 하면서. 근데도 막 연락하면서 안 되니까 이제 한글날에 이게 된 거예요, 뭐 외국의 서비스가 된 거예요 해서 한참 떠들다 보니까는, 한글날 기념해서 이제 기사 쓸 거리가 없었던지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몇몇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때가 이제 SBS랑 뭐 SBS, 그 다음에 뭐 매일경제, 그 다음에 뭐 전자신문 이런 곳에 연락이 와서, 그결에 이제 다행히 기네들한테 약속을 지켜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9일 이렇게 이제 한글 폰트가 진행이 됐어요. 이제 드디어 세상에 출시가 됐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또 신문에 나오게 된 계기로, 이제 한번 강연을 하면 거기가 이제 20명인데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10월 20일에 이만큼 찾았고, 10월 27일에는 드디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좀 규모가 되는 데서 이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29일에는 덜컥 IBM에서 이렇게 와서 해달라고 해서, 이제 되게 저만 정장이 아니죠. 정장을 입고 다니고 싫어하는 거 이렇게 갔더니 다들 이렇게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이렇게 째려보시면서, 너가 과연 뭘 할 수 있지? 막 이랬는데, 막 이런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말씀드리니까 참 좋아하시면서 재밌어 하셨고요. 이게 계기가 돼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다 그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 지금 화살표로 되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 번 한 번 할 때 매번 포럼에 왔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주시고, 아름아름 소개를 한 명씩 한 명씩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중 1,000명을 앉혀놓고 프레지랑 좋은 거예요 라면서 말한 게 아니라, 20명 앉혀놓고 조금 2시간 동안 수다 떨고, 그 다음에 다음번 20명 앉혀놓고 수다 떨고 하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났던 20명이 차곡차곡 쌓여서 1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니까, 그분들이 다시 또 이제 쫙 다단계죠. 쫙 뿌려주셨어요. 쫙 뿌려져서 다 이렇게 다른 데서 강연을 하게 됐던 것도, 여기 와주신 분이 소개로, 와주신 분의 소개로 이렇게 해서 강연을 계속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돼서 현재 라이크 수라고 써놓은 게 1,4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 29일까지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라이크 수를 누른 게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 1,400명 정도였어요. 근데 현재는 2,900명을 넘었고, 이제 그 뒤로 이제 11월 달에는 한글 폰트가 나온 걸 이제 제가 이제 프레지 페이지를 처음 만들 때 결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정하고 한번 한글 폰트를 만들어야지 작정했는데, 10월 9일에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뤘어 역시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뭔가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어떻게 말로 표현하면 이게 권력이라면 권력이고,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1,000명 이상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은 대답을 해주고, 제 이야기를 이제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이 1,000명이 모였을 때, 이제 이걸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책 중에 1,000,000 True Fan 라는 거 아시는 분 계세요? 1,000,000 True Fan? 세스 고딘이랑
케빈 클라인, 케빈 클라인 아니고 케빈 어쩜 그 컨설턴트 분이 말씀하신 건데 천사와전 트루스맨이 여기서 말하는 트루스맨은 되게 진짜 진실한 팬이에요. 제가 저 멀리에서 출판회를 한다 그래도 10km를 차를 타고 와서 제 책을 사가시는 그런 분들 트루스맨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1,000명 있으면 모든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명을 대상으로 제가 100만원짜리 바자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1억이 뭐죠 순식간에? 아 10만원인가? 계산이 안 되네요. 1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아무튼 저그마한 금액으로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을 모아서 저희가 크게 바자회도 할 수 있고 어떤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 롱테일에 있어서의 가장 그 코스트 베네핏 그 숫자를 따진다면 1,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1,000명을 제가 드디어 달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제부터 좀 더 재밌는 일들을 해보자 라고 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11월 5일날 파티를 한번 해봤어요. 파티에 다 초대했었고 이때 오셨던 40명 정도 오셨는데 이때 오신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초대받았는데 못 오신 분은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때 왔었을 때 이 강연장도 다 빌리고 여기 한 자리 한 자리 다 자리를 채우신 분들이 제가 그냥 부르는 분들이 아니라 다 다른 곳에서 강연을 하시거나 다 그들 고유의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 분만 40명을 모셔서 여기서 크게 파티를 한번 했었고 저는 예상을 했죠. 이분들이 가셔서 쭉쭉쭉 뿌려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재미난 파티를 한번 했었고요.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대학교에서 첫 번째로 고대에서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아름다운 계단에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사실 한글 폰트를 만들었던 계기가 대학생이나 대학생 이상의 지식층은 이제 영어로 돼도 부담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재미난 툴을 한글로 하지 않는 이상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 다루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했었고 그래서 가장 먼저 강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초등학교였었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커뮤니티 모임에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 기회가 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25일날은 홍익대에서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달에는 그 다음 고등학교 한 충남 서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한 번도 서울 지역을 벗어나서 강연을 해본 적이 없는데 충남 서산에서 전화가 왔었고 대산고등학교인데 여기서는 프레즈를 강연을 해달라. 너무 멀잖아요. 저는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과정이었어요. 이 안에서 그 주중에 이제 거길 가게 되면 회사를 하루 빠져야 되고 해서 좀 어렵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실례지만 누구세요 하니까는 교장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거기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것도 페이스북 저는 제 전화번호를 다 모르시는 분들이 다 페이스북 쪽지로 이렇게 저한테 강연해 주세요 이런 연락이 오는데 그렇게 연락이 왔다가 저는 이제 묻혔는지 제가 못 보고 지나갔었고 어떻게 아셨는지 핸드폰 번호로 이제 연락이 와셔서 이제 되게 나이 많으신 교장 선생님이 부탁하시잖아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이때가 이제 이 학교 방학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300여 분이 저를 이제 기다리셨고 그날 눈이 많이 와서 제가 한 시간 정도를 지각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다 지친 기색으로 다 앉아 계셔서 저한테 프레지 강의를 받으셨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자기네 수업들은 자기네는 앞으로 다 모든 수업 교구를 프레지로 하겠다라고 하셨고 이제 그거를 추진하는 바람에 학교 선생님들은 죽을 맛이죠. 이렇게 방학 동안에 그렇게 연습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괜찮았는지 이제 다가오는 27일 날 일산에서 그 100대 교육과정 선정이 그 선정을 하는데 이 학교가 포함이 됐어요. 이제 프레지를 자기네 학교 그걸로 하겠다라는 게 많이 먹혔는지 이제 거기서 100대 과정에서 하나로 선정이 돼서 교장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었고 그 뒤로 또 다른 데서 이제 기업체 강연을 하고 이게 작년에 했던 제일 마지막 강연이었어요. 프레젤 가지고 이 자리였죠. 이 자리 그 스노우에서 하는 모바일 포럼에서 불러주셔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이쁜 강연장에서 해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연락을 주셔서 당연히 한다고 이렇게 답장을 드렸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2012년, 이제 2011년 돼서는 이렇게 책을 출판하게 됐고 생각했던 대로 그 뒤로는 이제 이분이 아까 사진 보여 아담 소브 그 예. 피터 알바인데요. 이 피터 형이랑은 이제는 형 동생 하는 관계로 굉장히 이제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고 이제 그 혹시 그 프리젠테이션 젠이라는 책 아세요? 프리젠테이션 젠이라는 책의 그 가르 레이롤드 그분이 이제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가르 레이롤드를 만나기 위해서 피터 알바이가 가고 한국에서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그 프리젠테이션 제가 같은 선상에 올려놨다. 큰일 났는데 이거 항상 온라인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IBM에서 강의했어 이렇게 이런 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굉장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달 말, 3월 초에 오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더 큰 일을 만들어야 될 굉장히 고민이 있고 뭘로 이 자극을 주지 하고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뭐 뉴욕타임즈, 그다음에 테크크런치 뭐 하는 일마다 다 이제 프레즈가 계속 이제 미국 쪽 아니면 외국 해외 저널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되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친할 때 빨리 많이 친한 척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레즈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이끌어왔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 혼자만의 추진력으로 되게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거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숫자가 있죠. 1,400, 300명이라는 그 숫자, 1,400명. 그 다음에 그 1,000명으로부터 제가 뽑아낼 수 있었던 네트워크의 힘, 그리고 현재는 2,900명. 이 친구들 프레즈가 전 세계에서 현재 2밀리언이니까 200만 정도의 이제 사인업이 돼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라는 한국은 이제 언어도 진출이 안 돼 있었으니까 한국 유저가 거의 없었는데 가장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가장 어그레시브하게 늘고 있어요. 뭐가 문제점이 있으면은 제일 많이 따지고 가타부타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댓글을 다셔도 I like 프레지 정도 남기는데 한국 분들은 그런 거 전혀 없이 이거 왜 뭐가 안 돼요? 이거 왜 뭐가 안 돼요? 추수되는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런 것들을 많이 그쪽 페이지에다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되게 한국 사람들 어그레시브하다고 저한테 좀 너가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고요. 그만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또 되게 트렌디하게 핫하게 몰려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프레즈랑 잘 맞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프레즈에 대한 소개고요. 사실 오늘 그 30분이라는 강의가 굉장히 짧아서 프레즈 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이제 강연도 보여주고 하는데 아 이미 들어와 계시네. 이제 프레즈 미팅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프레즈 미팅의 경우는 현재 지금 여기 S 진서진님이 들어와 계시고 아마 다른 분 한 분 더 들어오실 예정인데 어디 지금 들어오고 계신가요? 아 들어왔나? 이게 프레즈 미팅이라는 기능이에요. 프레즈 안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는 들어와 있고 여기 조그맣게 들어왔죠. 들어오면 이렇게 캐롤러처럼 내 있는 캐릭터가 뛰어다니면서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서 안에서 막 장난을 칠 수 있어요. 서로 막 같이 장난을 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 잠깐 손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저 두 분이 저랑 저번 주 금요일에 만나가지고 아 이거 5분 동안 임팩트 있게 프레즈 미팅을 하면서 막 인터랙티브하게 막 쓰고 지우는 걸 보여줘야지 했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한 주 동안 그걸 못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 만들고 대신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걸 하면서 막 여기 낙서하는 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막 하나씩 하나 생기죠. 이걸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파란색에 지금 선미님께서 지금 이걸 막 해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한 번은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한 거 막 그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사실 이 안에 삽입을 했었는데 잘렸네요. 프레즈 미팅을 처음 만들었던 계기도 이 친구들이 원래는 부다페스트에만 있다가 이제 투자를 받게 돼서 그쪽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진출하면서 서로 이제 회의를 못하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도 구글 닥스처럼 뭘 만들자 해서 만든 게 프레즈 미팅이고요. 이거를 보여드리면 애기들이 초등학교 5학년? 아 5살짜리 애들이 에코시스템이나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같이 협업하는 거 6살 6학년이었네요 프레즈 미팅으로 협업하는 건데요 이제 에코시스템에서 얘는 먹이사슬에서 아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런 툴이 없이 하면은 저희가 큰 전지에다가 애들이 이제 쫑쫑쫑 모여가지고 이제 글자를 에딩하는 그런 작업일 텐데요. 이제 프레즈 미팅을 이용하면은 바로 옆에서 컴퓨터로 해서 한 공간에서 같이 에딩하고 채팅하고 친구와 만드는 걸 고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 만나면은 이제 초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한번 프레즈 미팅을 가지고 한번 같이 협업하는 것도 알려주고 애들한테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줘봐라 하면서 이제 이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항상 2시간씩 강연을 하다가 이제 30분만에 짤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압축하는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여러분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다 그 요즘 시간에 프레즈에 대해서 강연하는구나 굉장히 프레즈에 대해서 어떤 걸 알아갈 수 있는 찬스다라고 해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저한테 맡기신 거고요. 여기다가 이 페이지에요. 그 많은 일들을 했었고 결국 제가 한 게 아닌 2,900명이 이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네티즌이 이렇게 끌떡 뭉칠 수 있고 너네들한테 한글을 만들어달라고 당장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알려줬고 이 페이지에 이벤트 창에 들어가시면 이제 기타 다른 앞으로에 진행된 많은 강연들 일정들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걸 하면서 작년에는 다 무료로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나도 한번 유료로 해볼까 해서 유료로 강연을 하면서 이제 대신 마음에 이제 제가 유료로 강연하면서 그렇게 썩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유료로 하니까 이게 무료로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보람찼었던 행사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사회적인 고리를 만들어볼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이제 한번 유료로 강연을 하면은 한번 무료로 강연을 하자 해서 매번 강연은 이제 한번 강연하면은 다음번에는 어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 고리를 만들고 나니까는 이게 프레즈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선이라는 게 선순환 구도가 생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차고 저는 항상 직업은 직업들을 갖고 있고 프레즈는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뜻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그러면 강연을 마치고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